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바람이 이건 정말 추워져도 이렇게 추울까 싶어요. 예전에 제가 학생 때 냉동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한여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첫날 알바로 출근을 해보니 거기 담당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곳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한겨울입니다.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펭귄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일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랬어요. 밖은 오전부터 뜨거운 햇빛 때문에 반팔을 입고 땀을 흘리며 가도 그 냉동창고에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우리나라의 한겨울 중에서도 제일 추운 날 같았으니까요. 꼭 오늘처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털모자가 달린 큰 털잠바를 하나씩 받아서 입고 일을 해야 했죠. 그게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퇴근 시간이 되어 밖에 나오면 남극에 살던 에스크모인이 하와이에 온 기분이 되었거든요. 어제 오늘 날씨를 느끼면서 그때가 생각나서 오늘 아침에도 살짝 웃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작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작품은 우리나라 현대소설입니다. 2019년 11월 한국소설에 발표되었고 제61회 한국소설 신인상에 당선된 작품인 김상희 작가의 헤어지는 시간입니다. 소설의 저자 김상희 작가는 이화여대 국어문학과와 이화여대 대학원 한국학과를 졸업한 후 2019년 한국소설가협회로부터 제61회 한국소설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인 글쓰기의 길로 들어선 작가입니다. 특히 이 작품은 소설적 구성이 탄탄한 작품으로 우리 주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면서 읽게 만드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이 작품을 읽어드리는 동안 여러분도 같이 책을 펴서 읽고 계시다는 느낌으로 즐겁게 감상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컨텐츠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헤어지는 시간. 김상희. 작업을 멈추고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57분이었다. 주민센터의 업무 시간이 곧 끝나서 나는 서둘러 마지막 민원인의 서류 작업을 마감하고 퇴근 준비를 했다.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 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보통 그 대화에 끼지 않았지만 듣는 것은 그리 싫지 않았다. 가뜩이나 단조로운 업무를 하는데 그나마 동료들의 시끌벅적한 대화가 있어서 활기를 느낄 때가 종종 있었다. 그래봐야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행정팀장은 평소 주무관들에게 자기 개발 책을 보고 감명받은 내용을 알려주고 재테크에 대해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사람이었다.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인가 보았다. 팀장이 비트코인 하는 사람이 없냐고 해서 30대 후반인 남자 직원이 비트코인으로 3억을 번 사촌형 얘기를 하자 동료들은 부러워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해했다. 모두들 돈 벌 기회를 놓친 것에 아쉬워했고 이제라도 비트코인에 대해 공부해서 투자해야겠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원래 공무원들은 월급을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재산을 늘리기 힘들기 때문에 재테크로 재산을 불리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비트코인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마음이 조급해진 것 같았다.
나도 매일 신문과 뉴스를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요즘 얼마나 핫한 화제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국가가 아닌 개인이 만든 가상화폐를 어떻게 믿고 사람들이 거액을 투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실체가 없는 것에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람들이 홀린 것 같았다. 신기루처럼 일시에 사라지면 어떡하려고 저러는지 안 불안한가? 계속 듣기엔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 동료들에게 먼저 간다 말하고 집으로 향했다. 갈색 벽돌로 지어진 다세대 주택 301호. 나만의 보금자리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차려 먹은 후 음악을 들으면서 청소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누군지 확인하기도 전에 엄마일까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맞았다. 엄마는 여느 때처럼 밥을 먹었는지, 그리고 별다른 일 없는지 물었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고, 엄마의 안부를 물었다. 엄마는 괜찮다고, 별일 없으면 됐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충주에 사는 엄마는 일주일에 두어 번 정도 전화하는데, 늘 서른이 다된 딸만 걱정했다. 당신도 공장에 다니면서 고단한 일도 많았을 텐데, 엄마는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서로 걱정시키는 것이 싫어서 우리는 항상 좋고 괜찮다는 간단한 대답만 주고받는 셈이었다. 다시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당연히 엄마인 줄 알았는데 휴대폰 화면엔 민석 두 글자가 떠올라 있었다. 전 남편이었다. 마지막으로 글을 본 것이 2년 전이었다. 나는 긴장하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나야, 주연아, 잘 지내지? 오랜만에 듣는 민석의 목소리는 긴장한 듯 했지만 밝은 편이었다. 왠지 안도감을 느꼈다. 마지막 만남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때의 분위기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그의 목소리에는 그런 기색이 없었다. 응, 민석 씨도 잘 지냈지?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나는 떨렸지만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다. 속으로 이건 이혼한 부부 사이의 통화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답했는데, 민석이 차분하게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자고 말했다. 나는 만나려는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지만, 그는 일단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기분이 이상했다. 오래전 연애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었다. 연애라니. 말도 안 돼. 이혼한 지 2년째인데. 하지만 그와 나 사이는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분명히 우린 헤어졌는데 헤어진 것 같지 않았다. 도대체 우리 사이는 뭐라 말해야 할까? 심란한 마음에 침대에 누워 심호흡을 했다. 마음이 조금은 진정이 됐지만 생각은 전부 민석과 함께한 지난 날들로 향했다. 그와 나는 대학 캠퍼스 커플이었다. 민석이 재수를 해서 나보다 한살 많았지만 같은 과, 같은 학번이어서 친구로 지내다가 사귄 사이였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이 낯설고 누굴 사귀는 것이 어색한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친하게 지내자고 한 그에게 호감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에게 왜날 좋아하게 된 건지 궁금해서 물은 적이 있는데 그는 자신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내 모습에 호감을 느꼈다고 했다. 내가 그에게 가진 관심을 그도 느낀 것이었다. 그는 내가 자신을 믿어주는 데서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했다. 한 해, 두해 흐르면서 우리는 점차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평생을 같이 할수 있는 인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3학년을 앞두고 민석이 입대를 하여
우리는 2년간 서로 떨어져 지내야 했다. 나는 틈나는 대로 자주 면회를 가서 그를 만났다. 어떤 커플들은 군에 입대하면 헤어진다는데 그와 나는 전혀 그럴 일이 없다고 확신했다. 날 볼 때마다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그를 보며 그에 대한 애정은 더 커져갔다. 그런데 얼마 후 내 눈에 밝게만 보이던 세상에 그늘을 드리우는 일이 생겼다. 아버지가 주식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져서 집안 형편이 아주 나빠진 것이었다. 엄마는 내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얼굴엔 걱정 근심이 가득했다. 걱정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 여태 부모님의 지원 아래 아무 걱정 없이 살아오다가 나를 지켜주던 울타리가 부서진 것을 이제 막 알게 되었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 나는 엄마를 생각해서 태어난 척 했지만 불안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을 그대로 느꼈다. 한밤중에 술에 취한 아버지가 생기 없는 표정으로 침묵하는 모습을 봤을 땐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가 가끔 우울해 보인다고 느낀 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침울한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갑자기 세상이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졌다. 몇 달 후, 부모님은 집을 팔고 낡은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다. 내가 속상해할까봐 엄마는 이사가 다 끝난 후에야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렸다. 충격받은 것을 숨기고 전화를 끊은 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나의 어린 시절은 거의 다 그 집에서의 기억뿐이었다. 파랗게 페인트 칠이 된 철문을 열면 회색 블록이 집의 현관으로 인도하듯 박혀있고 양옆으로는 잔디밭과 개화 시기가 다른 꽃들, 그리고 제법 자라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감나무들이 있는 그 집을 나와 부모님은 아끼고 사랑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장난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 간다고 했을 때 나는 진짜인 줄 알고 눈물을 흘리며 절대 안 된다고 했고 내가 우는 걸 보고 놀란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장난이라고 달랬던 기억이 생생했다. 그런데 그 집이 이제는 남의 집이 되었다니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다. 아버지가 주식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 집은 무사했을 텐데.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아버지가 잃은 것이 너무 많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원망 대신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우리 식구 중 가장 힘들 사람은 아버지일 것이 분명했다. 이제 새로 직장을 구해야 하는 부모님 걱정과 앞으로 부모님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부담감에 나는 몹시 불안해져서 새벽이 되도록 잠잘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대학 졸업하면 평범하게 일반 회사에 취직하려던 생각이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민석에게 내 결심을 알렸고 학과 공부보다 공무원 시험 준비에 몰두했다. 면회 횟수도 줄이고 그가 복학한 후엔 데이트 시간도 줄여가며 노력한 끝에 나는 대학 졸업 후 1년 만에 본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전화로 합격 소식을 전하자 엄마는 다행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아버지도 들뜬 목소리로 잘 됐다고 했다. 정말 몇 년 만에 행복해하는 부모님을 본 것 같았다. 내가 공무원이 된 것이 부모님에게 큰 위안이 되어서 다행이었다. 그때 대학 4학년이었던 민석도 합격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합격한 것을 확인했을 때나 부모님에게 합격을 알렸을 때 내가 느낀 것은 안도감이었지 행복은 아니었는데 그의 모습을 보니 그제야 행복을, 불안했던 세상이 다시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들뜬 기분으로 카페에서 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둘 다 돈 벌 거니까 빨리 일어설 수 있겠다. 난 부모님처럼 답답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부모님 좋아 보이시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 평생 성실하게만 사셨지. 돈을 벌고 불리는 것은 잘 못하셨어. 부자 부모 둔 친구들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 내가 취직 스펙 쌓으려고 도서관에서 공부할 동안 걔들은 취직 걱정 안 하고 해외로 놀러 다니잖아. 난 돈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게 싫어. 꼭 성공할 거야. 일단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내 목표야. 거기서 승진 계속하고 재테크하면 인생 확 피겠지. 돈 걱정하면서 살기를 누가 바랄까. 나는 그의 말대로 되면 좋겠다고 했다. 민석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대기업 공채에 계속 도전했지만 워낙 경쟁률이 치열해서 취업이 쉽지 않았다. 결국 그는 이름이 알려진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그는 학점도 좋았고 스펙도 대기업에 지원할 만큼 잘 갖추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울해했다. 나는 그래도 그 회사가 탄탄하고 내실 있는 회사라고 말해주며 그의 마음을 달랬다. 몇 개월이 지나자 그는 회사에 적응했는지 표정이 밝아져서 나는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민석도 나도 이제 직업을 갖고 자리를 잡게 되면서 안정감을 갖고 오래된 연인이자 친구로 데이트를 즐겼다. 우리는 유난한 애정공세 없이도 서로가 서로에게 맞는 짝으로 생각했기에 결혼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가 취직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양가에서 결혼시키자는 말이 나왔고 3개월 후 우리는 결혼했다. 신혼생활은 행복했다. 나는 요리책을 사서 아침 저녁을 차리려 했었고 민석은 그렇게 만든 음식이 맛이 별로 없어도 칭찬했다. 집안일도 둘이 분담해서 하니 다툴 일도 없었고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우리가 살았던 곳은 내가 일하는 주민센터와 그의 직장 사이 중간 지역의 빌라였는데 그동안 둘이 저축한 돈에 양가 부모님이 주신 돈을 모아 구입한 집이었다. 번듯한 아파트가 아니어도 나는 우리 소유의 집이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다. 우리는 그 집을 큰 돈 안 들이고 예쁘게 꾸미려고 애를 썼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겸해 쇼핑몰에 가서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제품을 사오는 것이 한동안 우리의 일과였다. 원목 가구와 파스텔 톤의 침구, 커튼,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꾸며진 우리 집은 평범한 집에서 점차 인테리어 잡지에 나오는 집처럼 화사하고 단정한 분위기로 변해갔다. 나는 공을 들인 만큼 집에 정이 들었고 민석 또한 꾸민 보람이 있다면서 만족하며 지냈다. 그때의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행복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다. 그가 나 몰래 주식 투자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다. 결혼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그가 며칠 동안 말이 없고 어두운 표정으로 지내는 것이 걱정돼서 물어보니 그는 주식 투자한 것이 손해가 많이 났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주식으로 수억의 빚을 져서 살던 집까지 팔아야 했기 때문에 나는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머리에 박힌 사람이었다. 그동안 그에게 아버지의 주식 투자 실패에 대해 말하지 않고 사업이 잘 안 돼 가세가 기울었다고 말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다. 주식, 이제 하지 마. 우리 집 형편 안 좋은 이유가 아버지가 주식 투자로 빚져서 그런 거야. 그는 그 말에 놀란 듯 잠시 말이 없다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지금 그만둘 수는 없어. 지금 팔면 원금 2천만 원에서 1,200만 원밖에 못 건져. 나중에 분명히 오를 거야. 버티면 돼. 나는 손해본 것 잊으라고 주식 투자 위험한 거 알지 않냐고 말했지만 그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도대체 주식 투자는 언제부터 한 거냐고 물었더니 그는 회사에 취직하면서부터 주식 투자에 눈떴다고 했다. 부서 과장이
원래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주식으로 몇 억을 벌어서 빌라에서 살다가 2년 전에 아파트로 이사했고 그 아파트 값이 크게 올라 부자가 되었다고 했다. 그걸 보고 자기처럼 주식 투자 안 하다가 시작한 회사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아파트 값이 계속 몇 억씩 오르는데 언제 저축해서 아파트를 사냐고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은 배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아버지가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해서 실패한 거라고도 말하니 그를 말릴 수가 없었다. 그가 하는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나는 주식에 대해 백지 상태여서 뭐라 반박할 수도 없었다. 걱정 마. 이렇게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어. 처음에 주식했을 때는 100% 수익 난 적도 있다고. 떨어진다고 겁먹고 팔면 그게 정말 망하는 길이야. 멘탈 잘 다스리면서 공부하다 보면 다시 오른다니까. 그는 날 안심시키려고 애를 썼다. 자신도 불안해하면서 안 그런 척 하려고 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 그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 후로 나는 민석이 가진 주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정말 그의 말대로 원금 회복이 돼서 그가 주식을 팔고 더 이상 주식 투자를 안 하기를 바라서였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반대로 주식은 계속 떨어지기만 했다. 버티고 버텨도 오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 그의 얼굴 표정도 갈수록 어두워졌다. 나는 주식 얘기를 그가 속상할까봐 하지 않았다. 얼마 후 나는 결국 그 회사가 상장 폐지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날 밤 나는 민석에게 주식 투자 이제 그만두라고 말했다가 여태 보지 못했던 그의 일면을 보게 되었다. 그는 날선 얼굴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오늘 같은 날 그 말을 꼭 해야겠어? 내 기분이 어떨지 정말 몰라? 나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의 노성에 깜짝 놀랐다. 지금 이런 말 꺼내는 것이 잘못인가 싶었지만 며칠 후에도 그의 기분은 안 좋을 거라 생각하니 물러설 수 없었다. 미안해. 그래도 이제 주식 위험한 거 알았으니까 그만두자. 더 손해보지 말자고. 저축해서 언제 재산을 불리냐고. 부자 되려면 부동산 아니면 주식 투자해야 돼. 우린 목돈 없으니까 주식하는 수밖에 없다고. 내 말대로 저축만 하면 우리 부모님처럼 평생 그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난 그런 거 싫어. 이번만 그냥 넘어가. 재수가 없었던 거야. 다음에 공부 더 열심히 해서 꼭 수익 올릴 거니까. 민석은 그 말만 하고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집 밖으로 나갔다. 난 나대로 화가 났다. 돈을 잃은 사람의 미안해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저런 태도라니. 왜 위험한 일을 계속할까 싶었다. 나는 자기 집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석은 거기에 절대 만족을 못했다. 그리고 그는 부모님이 자산을 불리지 못한 데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듯했다. 그와 나 사이는 조금의 틈도 없이 잘 맞았는데 이 일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져서 나는 조금씩 불안해졌다. 그리고 그 이후 걱정했던 대로 우리 사이는 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 민석은 나보다 주식 차트를 더 신경 쓰는 사람이 되었다. 퇴근하고 나서 하던 집안일도 안 하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주식 연구에 몰두했다. 그리고 나와 대화하면 주식 그만하라는 잔소리를 들을까봐 대화를 피하고 무뚝뚝한 태도로 대했다. 내가 속상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내가 자기에게 져주길 바랐다. 그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나는 결국 그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을 허락으로 받아들인 민석은 다시 내게 다정히 대했다. 이제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그도 나도 지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직장일에 소홀할 정도로 주식에 몰두했고 나는 불안한 마음을 수도사가 수행하듯 달래며 살았다.
나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주가를 확인하는 것을 그만두고 모든 것을 그가 알아서 하도록 했다. 그의 표정이 밝다 싶은 날은 주가가 오른 날이었고 표정이 어두운 날은 주가가 내린 날이었다. 어느 날 퇴근해 보니 평소와 달리 민석이 먼저 집에 와 있었다. 그는 내게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행복한 얼굴을 하고 오늘은 레스토랑에 가서 외식하자고 했다. 그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인류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에 나를 데리고 가서 엄청나게 비싼 스테이크와 와인을 주문했다. 그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 보였다. 돈이 참 좋아. 이런데도 와보고. 거 봐. 내가 뭘 했어. 나 성공하고 말 거라고 했지? 그는 주식방송에서 알게 된 주식 고수의 카페에 가입하고 그의 추천에 따라 주식을 샀는데 그것으로 배가 넘는 수익을 얻었다고 했다. 민석은 오랜만에 투자 성공에 취한 것 같았다. 내가 그래도 조심해서 투자하라고 하자. 그는 이제야말로 성공 투자의 길을 찾았다며 자신을 믿으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로 살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안 돼. 직장은 그만두지 마.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때 그건 너무 위태롭게 느껴졌다. 괜찮아. 전업 투자하면 월급 정도는 2, 3일이면 벌 수 있어. 무엇하러 내가 그 회사에 내 시간을 바쳐야 해? 전업 투자로 떼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당장 유튜브만 봐도 오피스텔에 자기 사무실 만들어서 출퇴근하며 단타매매하는 사람들 영상이 수두룩해. 그 사람들 다 직장 다닐 때보다 몇 배씩 벌고 있어. 그리고 전업 투자자 되면 상사들 잔소리 안 듣고 야근 안 해도 되고 운동하고 취미 생활하며 살 수 있어. 내가 이제껏 바보같이 산 거지. 사람은 영리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고생 안 하고 큰 돈 버는 거야. 나는 그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줄은 몰랐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반대로 아버지처럼 망한 사람이 훨씬 많을 텐데 왜 조심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주식 크게 하다 망한 사람도 많잖아. 우리 아빠처럼.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도 자기가 성공했으니 영상 올린 거지. 망한 사람들은 안 올리잖아. 아버님은 정보가 없어서 실패하신 거고 나는 다르다니까. 정말 첫눈으로 정확한 정보를 주는 사람들 모임에 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좋은 날,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민석은 좋은 순간에도 순순히 기뻐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내 모습에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나는 그가 굳은 표정을 하자 전업 투자를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그의 표정, 태도, 기분에 눈치 보는 내가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어차피 그는 내가 반대하든 말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민석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가 되었다. 자기 방에 모니터를 여러 대 놓고 하루 종일 경제 뉴스와 주식 시황을 보고 주식 카페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어디 나가지도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는 글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도 분명히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였다. 나는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기만을 바랐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민석이 가입한 주식 카페의 고수의 말을 믿고 샀던 주식이 갑자기 하락해서 그동안 그가 얻었던 수익이 대부분이 사라졌다. 일이 이렇게 되자 민석은 성공했다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에서 초조하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으로 변해갔다. 옆에서 보는 나도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주식에 대해 몰랐던 평온했던 지난 날이 그리웠다. 그가 싫어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기에 나는 그에게 주식에서 손을 떼자고 했지만 그의 주식 투자에 대한 신념은 종교와 비슷할 정도여서
내 말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 지금 그만두면 안 돼. 이번에 주가가 하락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한 달 후쯤이면 분명히 올라. 확실한 정보가 있다니까. 오히려 주가가 내린 지금 더 사놓으면 나중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어. 이번에도 그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다. 그는 애써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날 설득했다. 내게 말하면서 자신에게도 잘 될 거라고 다짐하는 듯 했다. 근데 그러려면 돈이 더 필요해. 내 저축예금 해지하고 집담보로 대출도 받자. 그래야 대박이 가능해. 주식을 그만두기는커녕 집을 잡히고 투자를 더 하겠다니. 나는 그의 말에 아연해졌다. 아버지가 주식으로 집을 날렸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받은 충격이 떠올랐다. 어렸을 때부터 살아 정이 많이 든 집이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게 되었을 때 얼마나 슬프고 막막했는데. 나는 절대 안 된다고 화를 내며 말했지만 그도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분명히 오른다니까. 다시 오기 힘든 기회라고. 카페 멤버 중에 그 회사 높은 사람이 있어서 곧 호재 발표한다고 알려줬단 말이야. 그런데 하지 말라고? 넌 너무 답답해. 내가 반대해도 꼭 해야겠어. 내 저축은 손 안 댈게. 대신 집은 내 명의니까 대출 받는 건 말리지 마. 그는 내가 자기 말에 따라주지 않는 것에 화를 냈고 늘 그랬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밀어붙이려 했다. 그렇지만 나도 집을 위태롭게 할 수는 없어서 그에 대항해 싸움 일보 직전까지 가면서 몇 번이나 대출을 말렸다. 하지만 그는 며칠 후 내 말을 무시하고 기어이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 그의 통고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나는 화가 나고 속상해서 그에게 소리치고 울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나는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단 것 같은 기분으로 하루하루 버텼다. 정말 그의 말대로 되면 좋겠지만 자꾸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때문에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리고 걱정 말라고 큰 소리친 민석도 마냥 안심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정말 집까지 걸고 하는 모험이니 그도 불안이 없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도 주가는 좋아질 기미가 없었지만 그는 호재 발표일만 기다렸다. 하지만 한 달이 흘러도 호재는 발표되지 않았고 주가는 폭락을 거듭하다 급기야 거래 정지까지 되었다. 알고 보니 주식 카페 고수의 사기에 걸려든 것이었다. 그 고수란 사람은 몇몇 사람과 짜고 회원들에게 자기가 가진 주식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 거액의 돈을 챙겼다고 했다. 우리는 그동안 주식 투자로 모은 돈을 거의 다 잃고 거액의 빚이 있는 현실에 망연자실했다. 나는 진작 내 말을 듣지 않은 민석에게 원망을 쏟아부었고 그는 처음엔 풀이 죽어 미안하다고 하다가 내가 계속 원망하자 나중엔 도리어 화를 내었다. 내가 나 혼자 잘 살자고 한 일이야? 사기친 그놈이 나쁜 거지. 내가 잘못한 거냐고. 사기당한 사람도 잘못이 있지. 왜 돈을 쉽게 벌려고 해? 내 말에 민석은 격분했다. 돈을 쉽게 번다고? 직장 다닐 때보다 더 초조한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치열하게 사는데?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온몸이 쑤시고 시력도 나빠지고 두통도 심해. 그런데 그게 쉽게 돈 버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그만두라는 소리를 했고 그는 나보고 말이 안 통한다고 하면서 소리질렀다. 얘기할수록 그와 나는 감정이 격해져 말싸움이 될 뿐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사이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었다. 더 이상 우리는 행복한 부부, 꼭 맞는 짝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감정조차 당장의 경제적 압박을 생각하면 사치라 할 수 있었다. 나는 대출금 갚을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내 월급만으로는 앞으로 10년이 훨씬 넘게 갚아야 하기에 민석에게 취직을 권했지만 그는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갚냐고 하면서 거절했다. 그의 태도에 나는 분노했다가 체념하는 단계를 거쳐 우울해졌다. 사는데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했고 불행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민석은 이젠 아예 나와 의논하지도 않고 또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에 몰두했고 나는 기계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뿐이었다. 서로 대화도 없이 냉랭한 분위기로 지내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나는 점차 그와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날 사랑했던 그의 모습은 사라졌고 내 마음에 그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그저 아프고 지친 마음뿐이었다. 결국 나는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주말에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에게 내 결심을 말했다. 부모님은 잘 사는 줄 알았던 내가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어 충격받았지만 민석이 주식에 빠져 집을 잡혀 대출을 계속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나를 이해해 주었다. 그 누구보다도 내 심정이 어떤지 엄마는 잘 알고 있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그가 계속 주식을 하겠다고 고집한다고 말하니 엄마도 이혼을 말리지 않았다. 아버지도 내가 말하는 사이 한숨을 몇 번이나 내쉬고는 마음이 가는 대로 해야 한다면서 헤어지라고 했다. 며칠 후 나는 민석에게 이혼하자고 했다. 그는 내가 이혼을 말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에 상처 입은 눈을 하고 내게 화를 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돈을 못 번다고, 주식으로 돈을 못 벌었다고 이혼하자는 거야? 돈이 그렇게 중요해? 나는 그 말을 듣고 그가 오해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가 아니야. 내가 주식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이혼하자는 거야. 웃기지 마. 남자가 돈을 못 벌면 떠나는 여자들이 많다고 해도 너만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래, 헤어지자. 이젠 나도 너 싫어. 그는 내게 배신당했다는 듯이 말하고 집 밖으로 나갔다. 자존심이 강한 그에게 내가 큰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 사이는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나는 민석에게 원망보다 이별을 먼저 택했다는 데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 후로 우리는 대화도 없이 지내다 조용히 이혼했다.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내 짐을 빼서 원룸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그와 난 남남이 되었다. 이사하는 날, 짐을 실은 트럭 앞에서 민석은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말했다.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할 거니까 두고 봐. 넌 언젠가 이혼한 걸 후회할 거야. 나는 원망 어린 그의 말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그의 말대로 돈 때문에 헤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머뭇거리다 그냥 잘 살라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 원망하고 배신당한 표정을 한 그가 내가 기억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약속 장소는 오래전 그와 갔었던 호텔 레스토랑이었다. 약속 시간인 6시에 맞춰 도착하니 민석이 레스토랑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은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날 반갑게 맞았다. 그는 원하던 대로 성공한 것 같았다. 가장 비싼 메뉴를 주문하고 느긋한 태도로 내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주식 대신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이제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다고 했다. 나는 그가 늘 걱정되었기에 다행이라 생각했다.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그의 모습에 나는 그와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렸고 다시 그에게 마음이 기우는 것을 느꼈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닌지 민석은 내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 후로 그와 난 마치 새로 연애를 시작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막상 그와 재결합할 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내 눈엔 비트코인이 주식보다 더 위험해 보여서 혹시라도 시세가 폭락하면 또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까봐 두려웠다. 나는 세 번째 만남에서 그에게 투자를 그만두고 다시 직장에 다니길 권했다. 그가 이런 얘기를 싫어할 거라 예상했지만 꼭 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격하게 반발했다. 어떻게 해서든 돈 벌면 된 거 아니야?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폭락할지도 모르니까 안전하게 살자는 얘기야. 비트코인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만하라고? 내가 네 말대로 했으면 대출금이나 겨우 갚는 신세가 됐겠지.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해. 매번 같은 패턴이었다. 내가 원하는 안정을 말하면 그는 화를 냈다. 마치 그의 가슴속 깊이 잠겨있던 분노의 스위치가 내가 한 말 때문에 켜진 것 같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를 따라가지 않는 이상 앞으로 그와 난 계속 싸우는 사이가 될 것이었다. 나는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나는 다시 이별을 생각하며 말했다. 우린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서 재결합해도 힘들겠다. 차마 또다시 먼저 헤어지자고 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가 내게 이별을 고하길 기다렸다. 내 표정을 보고 민석도 이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 같았다. 그래, 그만하자. 너 아니어도 나 좋다고 할 여자 많아. 그는 허탈한 표정으로 그 말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와 헤어진 뒤로 나는 며칠을 알았다. 나는 괜찮아 라고 되뇌어도 첫사랑이자 남편이었던 그와 두 번 이별한 충격이 그냥 무사히 넘어갈 리 없었다. 주민센터에 병결을 내고 쉬면서 나는 끝나버린 우리 사이를 추억하고 울었다. 그리고 더 이상 눈물도 안 나오고 마음이 무감각해졌을 때 그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어느 정도 담담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다. 직장과 집을 오가는 단순한 생활에서 벗어나 운동도 하고 영어 학원도 다녔다. 일부러 바쁘게 지내 민석에 대한 생각을 그만하려고 그런 것이었다. 그래도 비트코인 기사를 볼 때면 그가 생각났다. 그와 헤어지고 나서 두 달 후 비트코인은 코인당 2,5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세계 각국 정부가 규제안을 내놓자 폭락하기 시작했다. 신문과 방송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는 뉴스가 쏟아지자 나는 민석이 걱정되었다. 지난날 주식 투자 실패로 힘들어했던 그의 모습이 생각나 마지막으로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괜찮은지 확인만 하려는 마음이었다. 전화를 받은 민석은 역시 기분이 안 좋은 듯 했다. 왜 전화했어? 뉴스 봤는데 괜찮아? 그는 갑자기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이럴 줄 알았다고 말하려고? 망한 거 아니니까 걱정 마. 기다리다 보면 다시 오를 거니까. 알았어. 잘 지내면 됐어.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내가 마음속 깊이 어쩌면 민석이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과거도 현재도 변함이 없으니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내가 견딜 수 없는 사람, 그가 나쁜 사람인가? 아니다.
내가 나쁜 건가? 아니다. 이미 헤어졌는데 미련을 가지고 연을 이어나가야 하나? 아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지금이 그와의 연을 끊을 때라고 느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에서 그의 전화번호를 띄우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삭제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했다. 그가 내게 전화하면 다시 반복될 일들이 이젠 견딜 수 없었다. 같이 살기엔, 아니 사랑하기엔 우린 너무나 생각하는 것이 달랐다. 각자가 원하는 것이 달라 반대 방향으로 서로를 이끌고 가려고 하니 한치도 움직이지 못한 채 고통과 원망을 느끼는 관계였다. 하긴 이것도 나만의 착각일지도 몰랐다. 그는 자신과 맞는 다른 여자를 원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가 내게 전화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휴대폰 번호를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나중에 내 전화번호가 바뀐 걸 알면 상처받을 걸 알지만 이제 나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도 이렇게 서로에게 메인 줄을 끊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외투를 입고 휴대폰 매장에 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다. 지금 손에 쥔 휴대폰은 새 휴대폰을 받으면 바로 한강변으로 가서 강물에 던져버릴 생각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고 그와 함께 한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그와의 연을 잘라낼 것이다. 그를 잊을 것이다. 거리를 걸으면서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 마음을 칭칭 동음했던 오래된 인연줄이 점차 풀려서 답답함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그에게 그와 함께 한 추억에 매이지 않을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디면서 나는 내게 힘을 주는 말을 반복했다. 괜찮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재밌게 들으셨나요? 주식과 비트코인. 요즘 들어서 심심치 않게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죠. 누구누구는 비트코인 사서 떼돈 벌었다더라. 누구는 어떤 주식 사서 외제차를 현금으로 샀다더라 하는 소식을 건너 건너 듣기도 합니다. 잘 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참 많은 사람은 떼돈을 벌 정도로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요. 저도 예전엔 주식 투자를 조금 했었는데요. 그다지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 물론 지금은 하지 않고요. 그랬던 적이 있었죠. 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은 보통의 평범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려나가길 바라지만 남편 민석은 큰 돈을 투자해서 떼돈을 벌며 살고 싶어 하는 데서부터 두 사람의 길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안정된 것과 모험은 서로 반대의 성향이잖아요. 둘의 성향이 너무 다르니 모험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잘 살아보자는 민석의 말에 동조는 하고 싶지만 잘못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자기 아버지의 경험에 비추어서 진심으로 맞장구를 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결국 가치관이 다른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데 저는 이 결말이 흔하고 평범하지만 안정과 모험의 균형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 한 번쯤 내 생활을 돌아보게끔 하는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소설의 여자 주인공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보면서 지금까지 김상희 작가의 헤어지는 시간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